not that face, just this one. Okay. Yes. It's very fun. Hồi nãy anh vô cũng lịch sự lắm, chị kể cho nghe. Một, hai, ba, yo. Hai, ba, yo. Hai, ba, wo. Wo. Nega jigeum geonilgo isneun igeoseun Hochimin Rattan. Wow. Rattan Ton. 에이씨, 뒤쫓아가자. 아무튼 레탄톤 거리에 위치한 일본인 거리 리틀 도쿄. 벤탄 시장에서 사이공강 방향으로 걷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미로처럼 얽힌 지역으로. 야, 화면 가리지 말고 나와봐. 그렇지. 이곳에는 아오자이 차림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이 20군데 들어서 있지. 그렇다고 아오자이 차림을 한다고 모두가 미인은 아니야. 절대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기에 그냥 뷰티풀 하면서 지나치는 게 상책이지.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달려드는 여자들을 보니 오늘따라 마음이 약해진 미노스. 마사지샵은 기존의 한글판, 영어판을 합해서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나에게 홀딱 반한 마사지샵 여성에서 상세하게 다뤘기에 오늘은 우리 모쏠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이 지역의 바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야. 보통 이곳의 가게들은 남자 삐끼가 없는데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고 호객질을 하는 한 녀석. Lally, working for Lally. How much? One bottle. $5. 맥주 한 병에 5에서 $6. 여자가 마시는 음료는 $7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밖에서 이렇게 노가리를 까면서 알 권리만 충족시킨다고 했지 현금은 없기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미노스. 하지만 카드도 된다는 녀석의 말에 갈등하기 시작한 거야. 숙소도 하루 2-3만원짜리에 묵으면서 며칠치 숙박비가 나갈 게 뻔하지만 두 눈 시뻘겋게 뜨고 화면 앞에서 대기 중일 우리 모쏠들을 생각하니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이렇게 또다시 너덜너덜해진 고기 덩어리로 사파리에 내던져지는 미노스. 또한 밖에서 슬쩍 지나칠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여성들 미모의 커다란 간극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현재 바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자 약 70% 느리게 했기 때문에 마치 주종뱅이처럼 혀가 꼬부라져 들리겠지만 아무리 마셔도 정신줄은 놓지 않은 미노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술값은 싸지만 보통 한 명의 손님당 두세 명의 여성들이 달라붙는데 또한 일본어 패치가 되어 있어서 일본 여성 같은 상냥함을 몸에 달고 있는 그녀들을 앞에 두고 비록 여자 보기를 돌처럼 생각하는 미노스이지만 나 혼자만 홀짝홀짝 마시기엔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더라고. 지금 옆에 앉은 여성은 24세의 매니저 캔디. 뭐 본명은 응우엔이나 응옥이겠지만 너무 늘어뜨리니까 술 취한 것처럼 들리네 진짜. 또한 2층의 가라오케가 아닌 바 테이블은 따로 지정이 없기에 물갈이가 종종 일어나지. 매니저인 그녀는 본인 휘하에 6명의 스텝을 두고 가라오케와 바 테이블을 오가면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들을 배치하는 지휘관을 연상케 했지. 술을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날 3명에게
드링크를 사준 상남자 미노스. 팝송이면 팝송, 일본 노래면 일본 노래 등 나오는 노래마다 곧잘 따라 부르니 다들 신기해하는 눈치였고, 또한 순간순간 번득이는 위트와 유머 감각으로 깨알 웃음을 선사하는 나에게 신선함을 느낀 그녀들. 이쯤 되니 누가 누구한테 유흥을 시켜주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야. 앞에서 술을 제조하는 22세의 스텝 체리. 아마도 응우엔, 하, 수 뭐 이런 이름이겠지만 나름 귀염상의 그녀는 단골이 몇 명 있는지 내가 있던 2시간 동안 여러 번 왕복했지. 지금 이야기하는 20살의 스텝 루비. 아마도 본명은 꾸옹이나 호왕이겠지만 진짜 20살이냐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나한테 들러붙은 3명의 여성들은 모두 호치민 외곽 출신으로 고향에서는 일거리도 부족하고 임금 수준이 낮기에 베트남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이곳으로 건너와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는 중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는 가라오케의 가격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기본 2시간에 35달러, 술은 무제한 제공되며 여자가 투입될 경우 한 명당 15달러가 추가되고, 여자가 마시는 술은 한 병당 7달러로 책정된다고 해. 이미 내가 계산할 금액이 50달러가 넘기에 가라오케가 더 싸다고 투정을 하니 내일은 가라오케에서 놀자며 교태를 부리는 그녀들. 뒤진다 진짜. 나 not face, just this one. Okay. It's very fun. 好啦，俺就讲了，说了，就去改正。 야, 이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내 감흥에 젖어 혼자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의 가슴을 촉촉히 적게 한 미노스. 내 앞에서 수줍어하던 체리는 어느새 못솔기가 물씬 풍기는 단골 옆에 가서 앉았는데, 비록 일상생활에서는 어버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하는 그의 손. 역시 돈이 좋네. 하지만 그녀는 이따금씩 미안한 표정으로 내 쪽으로 돌아보며 생긋 미소 짓곤 했는데, 몸을 터치도 안 하고 그저 오래된 친구처럼 고향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 등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넘치는 위트와 유머 감각은 덤으로 갖춘 내가 삶에 찌든 일반 손님들과는 달라 보였던 것이겠지. You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별 의미 없이 취한 제스처에도 누군가는 감동을 받는 듯해. 아무튼 그녀가 느낀 감동은 나랑은 상관없고 더 이상의 지출을 하고 싶지 않기에 뱃속에서 아우성치는 녀석들을 배출하고 가게를 나서려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의 체리. 그리고 그녀는 손에 무언가 적힌 쪽지를 들고 내 쪽으로 향하는데, 단골 손님이 눈치챌까 재빨리 내 손에 쥐어주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녀.
호치민 일본식 바의 체리, 아니 응우엔. 그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